안녕하세요, 의원님. 안녕하세요. 아니,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의원님이 그동안 제가 옆에서 이렇게 쭉 지켜보니까 일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열심히 하신 거를 제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의원님이 의원 발의를 많이 하셨는데 어쨌든 오늘 그런 얘기를 좀 해주시고요. 네. 또 시정 질문에 관한 것도 좀 얘기해 주시고. 네. 먼저 우리 이천 시민들께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천시의회 운영위원장 박명서입니다. 지난 한 해 의정활동을 하며 시민이 행복하고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했습니다. 제8대 의회 운영위원장으로서 의회의 업무를 위해 부단히 노력을 했고 시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이천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기에 시간이 빠르게 흘러간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부족했을 수 있지만 이러한 노력이 시민의 생활 속에 닿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의원님이 올해 그 의원 발의를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의원님이 이 기억에 남는 조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최근에 그 맞벌이 형태의 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육아에 대한 부담과 다양한 돌봄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점차 나아지는 출산율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 결혼정보회사가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저출산의 원인을 조사한 결과 일과 가정 양립에 그리고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큰 원인이라고 답했습니다. 소중한 우리 아이를 키우기 위해 지자체가 적극 참여하여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육아를 할 수 있는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이천시 24시간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부모와 이웃 그리고 지역사회의 도움과 상호작용이 아이돌봄 아동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아이 키우기 좋은 이천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하여튼 그 요즘에 인구가 지금 점점 줄고 있고 고령화 사회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라디오에서 들어보니까 인천에서 그 18세까지 아이를 낳으면 18세까지 1억 원을 준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획기적으로 조례가 지금 그 시에서 이렇게 정책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아마 우리 시도 아마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좀 생각입니다. 어쨌든 의원님이 그 의원 발의 한 것 중에 여러 가지 있지만 또 좀 아쉬운 점도 있는 조례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조례에 대해서 이제 아쉬움보다는 이제 이천시에 관련한 아쉬움이 상당히 큽니다. 네. 2024년도 우리 이천시의 재정이 참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로 인해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되고는 있습니다만은 시민을 위한 사업에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으로 네. 계획적으로 배분했기 때문에 2월 예산을 최소화하고 적기에 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예산에서 삭감되어 예비비로 편성한 예산은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네. 견제와 감시와 충실해야 될 것을 네. 할 것입니다. 그래요. 의원님, 어저께 시정 질문을 하셨잖아요. 네. 몇 가지 하셨는데요. 그 중에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실 게 있다면 좀 추가로 좀 해 주시죠. 네. 이제 제가 첫 번째 용적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천시는 현재 200%에서 230%를 기준하지만 네. 거의 210% 이상이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이 자료를 경기도 걸 다 분석을 해서 네. 타 시군 또 이웃 시군을 분석한 결과 경기도에서 화성시가 최고 우선적으로 상당히 단기간에 많이 인구가 유입됐고
그다음에 이제 평택, 그다음에 이제 우리 주위에 이제 용인 안, 그 광주를 비교해 봤을 때 이 여기에 대한 용적률의 지침을 좀 약간 완화시켰습니다. 네. 그 한 조항으로 인해서 인구 유입이 상당히 많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이천시는 지금 10년째 지금 3만 명 정도 선 느는데 네. 그 돼 있기 때문에 현재 네. 답보 상태입니다. 그래서 네. 용적률을 완화하는 이천시의 왜냐하면 현 그 미래에 대한 이천시입니다 이게. 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그 인구 유입의 첫 번째 원인이 주택 공급입니다. 그렇죠. 주택 공급이 돼야지만 인구가 네. 유입이 되고 또 이걸 주위 이 여기서 수도권에서 유입은 이제 원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만큼 이천시가 그만큼 인프라를 구축을 해서 저기 다른 시민들이 올 수 있게끔 네.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그 인프라 구축을 해서 기반 시설과 동시에 저희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확대를 해서 또 그래야지만이 또 그 개발 업체에서도 어느 정도 그 공공 기여도를 저희들이 그 주차장 문제가 참 상당히 지금 요새 이천시가 거기에 대한 재정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럼 공공 기여도 부분을 우리가 공영화를 그 주차장 같은 네. 그 아니면 도로망이나 이런 부분을 해서 저희들이 저기 기부를 받고 네. 그런 조건하에 하다 보면은 그분도 좋고 이천시도 예산을 안 들여서 주차장이나 모든 문화시설 확보를 했기 때문에 네. 이거를 적극적으로 빨리 시행이 되도록 네. 시장님도 바로 조치를 한다고 했으니까 네. 저희들 또한 이천시에 바로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그거 말고 또 있지 않습니까? 아, 한, 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네. 그 이천시가 이제 그 아파트 단지로 하다 보니까 이 그 보조금 형태로 아파트에는 지원이 안 됩니다. 네. 그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보조금이라는 거는 5대5 매칭 사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예, 예. 주민들이 그 아파트 단지에서 50%를 부담해야지만이 그렇죠. 또 저기 시에서도 해줄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주민 수건 사업을 하는데 그 아파트 단지 내에는 그 시설비가 현재 법으로는 안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저 주택법으로 했을 때는 보조금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고 예. 주민사업에서 시설비로 갔을 때는 이게 단지가 안 되기 때문에 그 경기도에 물론 그 감사를 지적이 됐지만 예. 이거를 주민수건사업으로서 그 상위법을 비롯해서 이천시 조례안 그다음에 이 전체적인 걸 봤을 때 그 앞으로도 이제 그 이천시에 아파트가 대단히 상당히 많이 들어오잖아요. 네. 또 인구 유입이 시내권으로 몰립니다. 그렇죠. 시골에서.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속적으로 이걸 풀어야지만이 그 앞으로도 그 우리 시민들한테 편해주고 네. 그 균등하게 네.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서로 시민이 다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그 시험 질문한 내용도 시장님이 어떻게 답변을 시장님이 이제 적극적으로 네. 법적으로 검토를 해서 네. 그 우리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도록 네. 최대한 노력하겠다 그래.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예. 뭐 그뿐만이 아니고 이제 뭐 하도 많아서 다 열광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의원님이 이렇게 한 해를 되돌아보면 참 열심히 하셨어요. 상임위도 제가 촬영을 하지만 아주 적극적으로 그 활동하시고 질문하시고 굉장히 그 공무원, 뭐 국장이나 과장들이 난처한 경우도 제가 좀 봤습니다. 우리 의원님이 질문하는 것 중에서도 어쨌든 이렇게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또 우리 이천시가 잘 이렇게 또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내년이 이제 2024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이 이천 시민분들께 새 인사도 좀 해주시고. 또 내년에 어떤 의정을 펼칠 건지 그런 포부도 좀 곁들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이천시민 여러분, 2024년도 새로운 해가 시작이 됩니다. 갑진년 청룡의 해를 맞아 시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행운과 풍요로움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에 맞춰 2024년도 이천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천시의 발전을 이끄는 것이 저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먼저 주택 공급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일명 다신공, 다자녀 연계형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방향으로 시정 질문에서 용적률 상향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질의를 했습니다. 택지개발 등 접종규모의
주택 공급으로 인한 인구 유입은 물론 인프라를 갖춘 도시로서 정주 여건의 개선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시민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도시 이천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시민 곁에서 더 가까이 다가가 시민의 뜻을 신속하게 응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천 시민 여러분, 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우리 모두가 웃을 수 있는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바쁘신데 고맙습니다, 의원님.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